안녕하세요, 권호상입니다. 네, 저는 조각가고요. 그리고 현대적인 무엇과 조각적인 무엇을 바탕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어떤 조금 다른 조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1998년도에 그때 대학교 조속과 그러니까 조각과 출신 학생이었는데요. 제가 보통 전통 조각이라고 하는 거는 뭐 브론즈, 대리석, 그리고 나무 이런 걸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옮기고 나르고 이러는 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조금 더 가벼운 쉽게 만들 수 있는 가벼운 조각품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사진으로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시리즈들은 주로 패션 광고의 영향을 받아서 포즈들이 등장을 하고 그랬는데요. 쭉 보시겠습니다. 주로 이제 주변 친구들을 촬영을 하는데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뭐 유명인도 찍게 되고 그리고 뭐 가수라든가 배우들이랑도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목적을 하던 어떻게 보면 가벼운 조각이라는 거는 성공을 했는데 만드는 과정이 너무 복잡했어요. 사람을 섭외하고 사진을 찍고 형태를 깎고 뭐 사진을 붙이고 그리고 뭐 코팅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해서 제가 이렇게 막 부지런한 성격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쉽게 조각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주로 하는데 주로 잡지를 많이 보니까 잡지에 나오는 어떤 오브제들을 오려서 뒤에다 철사를 대고 세우면 그게 혼자 쓸수 있으니까 간단한 조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조각을 늘어놓은 풍경을 사진으로 제시하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잡지에 특정 잡지에 기간을 정해놓고 뭐 2006년 몇 월부터 뭐 2010년 몇 월까지 뭐 이러면서 거기에 소개된 모든 보석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네, 이제 뭐 사진을 이용해서 조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뭐 사진가냐 조각가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포트폴리오에 조각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뭘 만들든지 사실은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그 전시장 공간에 어울릴 만한 덩어리에 현대적인 무언가를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적당한 사이즈가 그 람보르기니 슈퍼카더라고요. 그래서 슈퍼카를 브론즈로 만들었습니다. 디테일이고요. 약간 명란젓 같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방향은 조각가의 혼이 담겨 있는 듯한 터치가 필요했어요. 담긴 터치는 아니고. 이거는 문이 좁아서 제 작업실 문이 좁아서 이 람보르기니 만들기 전에 연습을 좀 했어요. 근데 이런 디자인들은 산업적인 디자인들은 인체의 몸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각의 역사는 몸을 바탕으로 한 역사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조각품을 만드는 데 적당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작업실에 물건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뭐몇년 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토르소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플랫이라는 작품은 조금 더 발전을 해가지고 한 권의 잡지를 통째로 오리는 작업을 했어요. 뭐그 안에 있는 뭐 그래픽, 뭐 아니면은 뭐 광고, 그리고 뭐 건축물까지 합쳐서 이렇게 오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스컬프처 시리즈는 제가 사물을 대상을 보고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터넷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라든가 사진을 보고 만들게 되는데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사진 조각에서 어떤 대상을 제가 꼭 찍지 않더라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제가 존경하는 데이비드 오큰이라는 작가인데 그 작가의 20살 때부터 75세까지 나와 있는 모든
구글이나 뭐 플리커 같은 데를 통해서 검색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아무리 유명인이라고 해도 등은 잘 나오지가 않잖아요. 등은 30대 때, 그러니까 70년대에 나왔던 어떤 영화에서 캡처해가지고 만든 등입니다. 지금 현재 청담동에 아라리오 갤러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개인전이 있습니다. 거기 뭐 실물이 궁금하시면 들려서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업들은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에서 영감을 받아서 재구성을 한 겁니다. 보시면은 1600년대 공예품인데요. 이런 식으로 사자는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 거예요. 뭐 이거는 베르니니의 조각을 본따서 이렇게 작업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 작업은 인도에 오스트리아의 어떤 조각을 가지고 했는데 밑에는 접니다. 네. 보통 이런 조각에서는 사회 악이나 뭐 노예 같은 게 밑에 깔리게 되는데 뭐 마땅한 모델이 없어서 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